시골 다이아몬드 이현주입니다. 이게 소개에는 건강 큐레이트. 제가 인스타 프로필에 건강 큐레이트 이현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영양 큐레이트를 했는데, 근데 보시는 분이 영양사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사가 아니어서 그냥 건강으로 바꿨는데, 이 앞에 닉네임이 제가 이제 암에 좀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한 세 번 바뀐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암에 할 때는 암의 교과서라고 저희 파트너분이 정말 이게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보였나 봐요. 그렇게 해서 암의 교과서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 15년 만에 딸이, 아까 그 유명한 저희 이름은 몰라도 저희 딸 이름은 다 알더라고요. 지연이라고 다 알던데. 그래서 15년 만에, 결혼 15년 만에 이제 딸을 이제 낳다 보니까 이제 이 딸에게 제 인생의 하나의 어떤 새로운 또 이게 중심의 의미 부여가 되니까, 아, 내가 딸에게 정말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CEO맘 이현진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지금 중1 올라가거든요. 정말 말 안 듣는 거 아시죠? 사춘기, 그 험난한 사춘기와 갱년기가 지금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갱년기가 좀 이기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에 제가 너무 좀 파고들어가서 전문성을 가지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동안에 또 한방 건강학과를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을 이제 2월에 했는데 2년 동안 뭘 배웠는지. 네, 오히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웰니스 전문가 과정 줌 있잖아요. 그거에 훨씬 더 전문스럽고 훨씬 더 정보가 최신식이고, 예, 따로 대학 필요 없더라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제가 건강 큐레이터 이연진입니다라고 이제 정말 이제 거의 부산 한 5, 6년 만에 강의를 제가 하다 보니까 처음 소개를 하네요.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이제 강의를 하니까 이제 잠시 드리자 하면, 저는 이렇게 강의 듣는 걸 참 좋아해요. 배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은준세에 그 자기 성찰, 자기 이해에 대한 이 정보를 이제 공유를 해 주시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제가 참, 아, 나하고 적성이 안 맞아. 나는 못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이제 제가 들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하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마이크 잡고 말 잘하는 사람으로, 예전에 제 모습을 모르시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자기를 안다라는 것은 자기 혼자서 고민한다고 자기를 아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이게 조화리의 창, 심리학에 나오는 용어거든요. 조화리라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조셉과 해리라는 심리학자의 그 앞에 이름 첫 글자를 따가지고 조화리의 창이라고 이렇게 하던데, 결국 이렇게 나를 돌아보실 때 내가 알고 남이 아는 나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아는데 남은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은 그저 알고 내가 모르는, 똑같은 말입니까? 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미지의 창. 요렇게 네 개의 나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처음에 암베 사업을 했을 때 저희 남편하고 같이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남편으로부터 암베 사업을 전달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남편은 제약에서 영업이었었어요. 그리고 네개 교회 총무와 회장을 하고, 저는 정말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도 뭐 별명이 뭐 얌전히, 얌순이 뭐 그런 거 있죠. 절대 이게 사람과 대화하는 거 싫어하고, 처음 저희 남편과 만났을 때 제가 버블인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말하는 걸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지금 말하는 거 정말 싫어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저희 스폰서님이 사업 설명을 하실 때, 아, 저 남자분이 정말 잘하시겠다. 남이 알고 나도 아는, 저도 남편 믿고, 저 정말 자신이 없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직업이 학습지 교사였는데, 진짜 제가 3년 하고 그만두게 된 이유가 학습지가 은근히 영업성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병이 온 거예요. 오줌소태가 온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절대 내 인생에 영업은 없다. 그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은 영업을 할 사람이 아니었고, 내 남편은 잘할 것 같다고. 그래서 남편의 기대서 좀 한번 해보자 라고 시작된 남의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또,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아는 또그 모습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아메스를 막 이렇게 해보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래, 이왕 이 하는데 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했던 것 같아요. 잘하고 싶음. 이렇게 표현을 안 내, 제가. 제가 이게 무대 체질도 아니고, 제가 막 나맛 베이비 떠버리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모르고 이제 내 속에만 가지고 있는 거죠. 아, 나 이왕 시작했는데 잘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었고. 그리고 이제 남들은 어쨌든 남편이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 지금 막다 파트너가 제가 이제 원해서 만든 파트너고, 남편은, 예, 오히려 네, 제등 뒤에서 이렇게 같이 묻어서. 그런데 이제 이 속에서 자기도 개발을 했죠. 미지의 창의 남편은 정말 건강적으로 굉장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또안 그래도 저를 몰라도 저희 남편 전종무리드님 다 아시더라고요. 소개를 해도 전종무리드의 앤드입니다. 와이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렇게 찾았고, 저도 어찌 보면 이 미지의 창에서 제가 모르는 저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저도 지금은 제 성향은 그냥 혼자서 있죠.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여행도 아니고요. 저는 저 혼자서 집에 집구석에서 그냥 방콕 하면서 그냥 집기식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게 가장 제가 편하고 행복해요. 편안한 게 저는 행복한 거죠. 그게 사람과 어울리고 같이 이렇게 다니는 게 저는 이렇게 편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 미지의 창에 보니까, 제가 이제 꽂혀버린 거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다. 그 간절함, 되고 싶은 그 마음에 꽂히니까 제가 아닌 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탱커화를 하는 거 보니까, 탱커화라고 10가지 해야 할 행동, 우리가 성공 습관이 있거든요. 그 습관들을 정말 잘해서가 아니라 꾸역꾸역 하는 저의 모습 속에서 제가 사업하고 5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된 거죠. 이렇게 어찌 보면은 그 미지의 창에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쩌면 그 간절함 속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내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아메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참 낯가림도 심하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아, 참 이런 많은 분들이 틀린 게 아니고 다양하더라. 그 속에서 내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배움이 있는 거고, 다양성은 축복이다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속에서 제가, 아, 사람들 만남 속에서 처음에는, 처음 만나면 굉장히, 오늘도 그죠, 제가 처음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우리가 뭐 10년 만난 것처럼 막 그렇게 오늘 잠시지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이 속에서 대화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뭐 임기응변이라든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스킬들이, 대화 기법들이 결국은 제가 이게 훈련이 된 거죠. 그런 모습들이 다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처음부터, 아, 자신 있어, 고 다이아몬드 하시는 분들은 고홈을 한다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다 자신감이 없어요. 없지만은 이 속에서 내가 과연 정말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으면, 그건 바로 배움에서 저는 비롯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배우는 걸 좋아했고, 정말 항상 배우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의 미지의 창에 저의 모습, 다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발견하지 않았나, 개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료는 예전에 에이트가 굉장히 이지성 작가가 이제 히트를 쳤던 내용이었는데, 근래 제가 참이 피라미드 모양이 또더 이렇게 상기가 된 게, 지금 여기 잘 보시면요, 프레카리아트를 해가지고 99.97, 997%가 우리가 다 신하류층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믿기지 않겠지만, 물론 이게 서울대 교수님들이 2090년 미래 계급 전망인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사실 이게 훅 당겨져 온것 같아요. 과연 내가 0.003%를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실은 도저히 안 믿기죠. 특히 그럼 내 아이는요. 내 아이는 더더욱 아마 더 각박하고 힘들 거예요. 오죽하면 지금은 궁핍의 시대를 넘어서서 내핍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궁핍이 지속되는 시대를 내핍의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제 주변에 이제 소비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정말 그 개구리 중탕 아시죠? 프랑스 아주 고급 요리, 서서히 서서히
개구리 다리가 익어가면서 이제 개구리가 익어버리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부유한 소비자분들도 굉장히 지금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목욕탕 하시는데 전기세가 원래 한 900 정도 나왔대요. 굉장히 큰 규모로 하시는 거죠. 근데 이번에 1,500만 원 전기세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지금 아마 이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피부를 느끼실 거예요. 저희 집도 원래 전기세 5만 원 나왔거든요. 시골이잖아요. 5만 원 나왔는데 이번에 30만 원이 나왔어요. 더 나오신 분도 많으실 건데 제 집은 가스비가 원래 한 7-8만 원 나왔는데 이번에 38만 원 나왔다 하더라고요. 누진이 되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피부로 지금 우리가 이런 지금 뭔가가 굉장히 예전 같지 않고 힘들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랠리 핑크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신가 봐요. 이제 이분이 코로나 이후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전혀 근본적으로 새로운 어떤 구조가 만들어진다. 다시 생각해야 된다. 지금의 삶의 방식과는 또 다른 방식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분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이제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만나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계시고 실제로 여기 직장이 10명 중에서 7명이 엔작 여러 개 잡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어요. 기본 투잡, 쓰리잡은 이제 기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직장인만 그럴까요? 직장인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자영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우리가 처음 할 때 뭐 자영업이 망할 확률이 뭐 한 80%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88%라고 하고 이제는 이게 정말 이제 침체가 아니라 이제 몰락의 서막이 열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도 이 코로나 동안에 이제 지인분들이 투잡을 또 많이 하시고 또 그중에 자영업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두 손 들고 다시 가게를 내놓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런 게 있죠. 우리 여기서 들어도 나는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강의 들었던 거 있죠. 지금까지 들었던 거 정말 그 이상의 현실이에요. 실제로 한 달 하면서 막상 이렇게 원래 자영업이 1년간은 물론 돈이 투자된다고 하지만 뭐 기본 몇백만 원 투자 매달 들어가죠. 월세 뭐 고정적으로 나가죠. 전기세 뭐 50만 원, 100만 원 나가죠. 그런데 두 달 해보니까 내 손에 수익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한 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이렇게 이렇게 가게를 다시 내놓고 이제 그런 분들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기기 이코노미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죠? 지금 고용돼 있지는 않은데요. 고용돼 있지는 않은데 내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게 왜 그게 가능해졌냐면 이게 핸드폰 때문이에요. 이 스마트 우리가 폰 안에 모든 지금 생활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도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이 핸드폰 안에서 모든 우리가 교류가 교제가 다 사실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렇게 기기 이코노미 시대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엔잡는 투잡 쓰리잡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하고 원잡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적 공간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사실은 몇 가지를 같이 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이 핸드폰으로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금 가능한 거고 오히려 지금 보세요. 예전에 만약에 100만 원으로 내 한 달 생활이 돌아갔다면 지금은요. 아까 그 공공근로 고정 지출이 무려 거의 50 이상이 지금 늘어나본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나한테는 50에서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필수 사항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50에서 100만 원 부업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이제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렇게 부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 편한 시간에 내 자가용이 있으면 이렇게 배달해
해서 그 수수료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드포스트를 해가지고 글 쓰는 내가 능력이 있으시면요. 내가 그 후기를 올려셔가지고 그 후기를 보고 요즘에 다 이제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하는 패턴이다 보니까 그 후기, 나의 글을 통해서 링크를 시키고 들어오게 되면 그 제품 구매에 대해서 3%가 나한테 수수료가 이제 떨어진대요. 그런 형태. 그리고 또 제 주변에 에어비앤비도 많이 하세요. 에어비앤비 혹시 들어보셨어요? 에어비앤비는 우리 그 여행 갈때 예매, 방을 예약하고 집을 예약해서 가는 전 세계적인 우리가 이게 글로벌 이제 플랫폼 기업인데요. 이것도 요즘엔 다 추천인 제도를 거의 하더라고요. 추천인이라는 게 뭐죠? 결국 소개를 하게 되면요. 나한테 혜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메이 가입할 때 우리 추천이 필요하죠. 그 추천인이 뭐 우리가 뭐 회원가입 이게 이제는요. 굉장히 모든 기업, 다국적 기업과 플랫폼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추천인 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어떤 새로운 또 우리가 그전에는 이제 그전에 추천인 제도를 제가 알기로 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추천인 제도로 바뀌어 가지고 제 아시는 분이 1월에 에어비앤비 부업으로 40만 원을 벌었다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어떤 형태냐면 제가 이제 좀 소자본이 있으면 이제 임대를 하는 거예요. 뭐 300에 월세 30을 해서 방을 에어비앤비 앱에 내가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방 1일, 방 1일 내가 이제 그, 우리 숙박하는 게뭐 6만 원, 5만 5천 원 그렇게 한대요. 그 지역에 따라서는 뭐 10만 원 한대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한 달에 그 예배 들어오는 걸 이제 계산해 보니까 월세 뭐 30만 원, 50만 원 빼고도 50만 원, 100만 원이 남더라 해가지고 이번에 그분이 1월 달에 처음 하시고 한 40만 원 수익이 생기니까 또두 번째 또 임대를 해가지고 또 투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원래 원잡이 있으세요. 자기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또 에어비앤비를 부업으로 또 하시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아메이 플랫폼을 소개하려고 제가 이제 만났는데 이제 그렇게 또 부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에어비앤비 하면서도 아메이 사업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노동 수입과 인쇄 수입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제 지금은 이제 그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시대에 있어서 직장과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직장 그만두고 나면 사실은 이제 자영업을 생각했는데, 그때 뉴스에 제가 TV 방송에서 본것 같은데요.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이, 대기업을 다니셨던 분이, 50대 후반에 이제 퇴직을 하시고, 막상 이제 이렇게 일을 구하려고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낮춰도, 이렇게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 콜이 안 오는 거죠. 연락 오는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다 내려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부부가 하시는 이야기가 40대 아파트에서 16평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요. 그리고 차를 없애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요. 결국 이제 택배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아까 그 프레카리아트 신하류청으로 우리가 지금 서서히 서서히 이제 개구리 중상처럼 그런 대기업 예전에 그저 다녔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중산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이렇게 상중 하류층들이 이제 이게 완전히 그 깨졌죠. 그래서 이렇게 직장과 자영업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현실 점검이 잘 되시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찌 보면은 지금 한때 그래가지고 코로나 동안에 뭐 많이 하셨어요? 주식, 가상화폐. 저도 이렇게 한번 아니 보니까 주식 해가지고 집을 샀다 그러고 주식 해가지고 차를 샀다 하고 주식 해가지고 가상화폐 해가지고 아파트 중도금을 다 갚았다 하고 막다 들리는 말은 다뭐돈 벌었다 하니까 뭐 내만 지금 근데 나만 지금 뭔가 이렇게 뭐그 투자 이제 이 시대가 이게 투자를 꼭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건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렇게 뭐 비트코인 때 그것도 가장 비쌀 때였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딱 사니까 또 내리기 시작하대요. 처음 이게 손을 보니까 돈과 거리가 뭐딱 사니까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게 없더라고요. 도대체.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구나 싶고 그래서 지금 이게 투자 쪽에도 하시는 분들이 그전에 그렇게 말이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지금 좀 조용해요. 근데 딱 한마디 하시는 이야기가
진짜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도 있더라 이런 말씀 하실 정도로 지금 뭐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내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제 추가 수입에 대해서 이제 수입에 대해서 이제는 안 벌면 안 되는 이제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과연 부자들은 지금 이 우리가 이제 직장과 자영업과 투자 요 영역에서 사실은 여기 보면 직장과 자영업 있죠. 포인트 안 된. 직장과 자영업 이제 이 분야에 이제 있는 분들은 어찌 보면 그나마 생각했던 게 이제 투자의 분야였는데 이제 그것도 그죠? 우리 뭐 개미 군단이라 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뭐 우리에게 크게 지금 뭔가 기대했던 결과가 없었고요. 근데 그 부자들은 이게 사업과 영역과 투자가 있었던 분들이 지금 어디에 그 은준세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자산에 더더욱 지금 완전히 목숨 걸고 있대요. 그런데 어떤 자산? 무형 자산. 네. 지금 부동산도 어때요? 과연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내피베 시대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만 힘들까요? 당분간은 몇 년은 3, 4년은 더 힘들 거라고 해요. 그 말은 자 금리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이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부동산 올라갈 것 같아요. 금리가 사실은 더 떨어져야만이 가능한데 금리가 더 떨어지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오르는 폭이 조금 줄기는 하겠지만 금리는 계속 조금씩 이제 오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 오름이 아마 힘들지 않나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형자산에 지금 무형자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무형자산이라 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회원도 무형자산인 거고 그리고 브랜드 가치 기업들은 그 브랜드 이미지에 굉장히 목숨을 걸죠. 그 브랜드 가치가 결국 그래서 저도 우리는 퍼스널 브랜딩 지금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무형의 자산 중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찌 보면은 다양한 우리가 많은 배움이 있죠. 지금 뭐 이게 교육 우리 강의도 있죠. 그리고 뭐 건강 강의도 있죠. 뭐 뷰티 강의도 있죠. 요리도 있죠. 진짜 매일매일 보면 스케줄이 그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줌과 오프라인 강의가 있어요. 어찌 보면은 뭐 그거 듣는다고 돈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 아까 나의 그 미지의 창, 나의 잠재력을 찾아내는 게 그런 배움 속에서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찾아내기에 최적의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메 사업을 그냥 많은 분들이 제품을 이제 아시고 또 아메 사업도 아시는데 이렇게 아메이도 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은 플랫폼 시대에 있어서 내가 이 플랫폼 사업,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이미 그렇게 이제 아메 회사가 벌써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도 정말 코로나를 그러면서 제가 진짜 한번 실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게 회원 가입이라는 게 나의 쇼핑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는 이렇게 중간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식당을 하시는 분,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 이렇게 음식이 필요한 외식을 찾는 소비자와 연결을 해서 그 중개 수수료를 가지고 내가 그죠? 엄청난 부자가 될수 있는. 근데 이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사실은 우리가 카톡은 이미 이런 기업들이 수조 원의 가치를 하기 때문에 웬만한 예전에 우리 대기업도 이제 어쩌면 그 넘어서는 그 자산 증가가 그런데 우리 개인이 사실은 이 사람들과 경쟁하기에는 그런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뭐 자본이라든지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단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메 회사는 정말 좋은 제품을 잘 만들어주죠. 이미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 이런 게 했겠구나, 필요하겠구나, 필요할 것 같은 제품들을 벌써 회사에서는 다 연구해서 이제 만들어주고 계신데, 아메이 하면 아무래도 좀 남다르죠. 차별화가 돼 있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 난좀 안전한 제품,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 라는 분이 계셔요. 지금 건강에 대한, 코로나 이후에 건강에 대한 니즈가 또더 많이 지금 심화됐기 때문에 아무거나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이 생필품은 내 지금 건강에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제품, 안전한 제품에 대한 이제 니즈가 있으신 분이 내 주변에 반드시 있겠죠. 그런 분들이 찾고 있는데,
그런 분에게 아메이에서 아메이 제품, 아메이 제 앱을 이렇게 소개를 이제 해주는 게 결국은 배달의 민족이나 카톡이나 쿠팡에서 이렇게 소개를 통해서 앱을 통해서 수수료를 받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구조를 보이시죠? 거기에다가 이번에 1월에 또 아메이 회사에서 A 컨텐츠가 또 굉장히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들어가 보니까 웬만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A 컨텐츠의 돋보기에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정말 쫙 관련된 영상이 다 나오네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콘텐츠의 힘을 믿어보세요. 콘텐츠로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대화법이 달라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공간을 초월하고 시야가 넓어지고 소통이 깊어지죠. 하지만 콘텐츠로 진짜 바뀌는 건 바로 나. 언제나 당당한 나로, 매력 있는 나로, 좋은 변화를 돕는 나로, 미래를 확신하는 나로, 콘텐츠로 더 커지는 비즈니스 자신감. A 콘텐츠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좀 자신감이 생깁니까? 아니 화면에 제가 보니까 어저께 그 보름이었잖아요. 보니 시골에는 달집 태우기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름달을 보면서 하는데 저희 남편이 우리는 보름달 보러 갈 필요 없다. 네가 보름달이다 이렇게 이야기. 아니 제가 보니까 진짜 보름달이 또 있네. 왜 나이가 들어도 식욕은 억제가 안 되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앱을 통해서 지금 다 주문을 잘 하시죠. 그런데 또 A 컨텐츠라는 앱을 또 개발해 주셨네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직접 만나서 제품에 대한 정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직접 드리면 더 좋죠. 더 좋은데 이제 혹시 이렇게 멀리 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앱잡을 하니까 또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때 못 만나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틈새 시간이 있어요. 뭐 일을 바쁜 와중에도 잠시 쉴 때 습관적으로 네이버 검색하고 유튜브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검색을요, A 컨텐츠 검색을 하신다면 스스로 알아서 제품에 대한 정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잘 그죠?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비대면 지금 앞으로 갈수록 우리가 대면과 비대면은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비대면 사업도 이렇게 회사에서 다 A 컨텐츠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우리는 잘 활용만 하면 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활용하는 잘 하시면 우리에게는 뭐니 해도 이제 수익이 발생된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유통의 이제 흐름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35% 캐시백이 우리가 직거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 이제 혜택인데요. 지금까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 중간중간에 이제 그죠? 거치죠. 그리고 또 이제 대형마트 홈쇼핑 온라인이 생기면서 소비자가 또더 편하게 쇼핑을 할수 있게 되지만 결국은 밑에 나와 있는 당신의 선택은 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는 결국 지출인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지출을 수익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죠? 수익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또 다른 세상인 거죠. 실제로 이게 지금 대형마트 한 번씩 가보시죠. 저희도 아메이 쇼핑을 하다 보면 대형마트 갈 일이 그리 많지는 않는데 제 소비자가 이제 대형마트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한 번씩 가거든요. 정말 사람 구경하기 힘들어요. 근데 저는 진주로 때문에 또 계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 있죠. 진주로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이 너무 안 보여요. 물어보니까 주말에 이제 그나마 좀 활성이 있고 주중에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소매점 하시는 분들 아까 가게 자영업 했더니 한달 만에 두달 만에 수익이 없대요. 그만큼 이제 그럼 사람들이 뭐 지출을 안 합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요. 지출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예, 핸드폰 안에서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하는 기업,
건 점점점 그 비니빈 부익부가 엄청나게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 계속 그쪽으로 지금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이제 우리가 일거리들이 임시적으로 하는 그 경제처럼 임시적으로 할수 있는 게 이제 전부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한번 좀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정말 요즘에 저도 이제 뭐 백회사 설명 또 우리 그룹에서 하는 이제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소비자 혜택을 정말 많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이렇게 100% 만족 보증 제도는 나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정서상 반품 안 한다. 이렇게. 근데 그분의 생각이신 거죠. 반품 잘합니다. 사람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근데 그렇게 반품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망하지. 근데 안 망하고 있잖아요. 아메이가. 이제 보니까 우리 한국은 90일 이내에 50% 남아 있으면은 100% 환불을 해주고요. 중국은요, 남아 있는 만큼 저울을 달아서 반품을 해주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처음 사업할 때는 빈통도 반품이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이게 지금 그 국민 의식에 따라서 지금 이게 조금씩 변화는 있는데 어쨌든 이게 아메이가 70년 가까이 그 역사 속에서 이런 100% 만족 보증 제도를 한다는 초강력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 우리가 자신 있게 이 소비자 혜택만으로도 사업은 그 다음 차선의 문제고 이 소비자 혜택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포인트도 주지만 여기 포인트가 아닌데 포인트도 주지만 또 현금 캐시백도 주죠.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아메이 현대카드 쓰면 아메이 현대카드 포인트, 또 뒤에 나오겠지만 A 머니 포인트, 그리고 현금 캐시백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건다 이제 챙겨 받는 게 우리 권리인 거니까. 그리고 함께 소비를 하니까 캐시백이 굉장히 늘어서 부업 이상의 가치를 이제 하는 거고요. 부업과 사업의 기회, 상속이 된다라는 거. 정말 고정 지출 때문에 요즘에 너무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뭔가 하나의 고정 수입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고정 소득이 될수 있고, 그리고 매년 가족 여행이 있더라. 이런 혜택을 이제 하는데, 그러면 뭐부터? 아까도 그죠? 처음 오신 분 그죠? 딱 꽂혔던 게 이 단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마트 바꾸는 거야? 맞습니다. 마트 바꾸면은. 마트를, 근데 마트 어디 가세요? 요즘에 다 이렇게 고정 쿠팡이라, 쿠팡, 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제일 먼저 어디 들어가세요? 저는 쿠팡 들어가더라고요. 뭐 옥션도 있고 지마켓도 있고 11분가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앱을 통해서 우리가 쇼핑을 이제 하는데 아메이 마트 아메이 앱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생필품을 한번 마트를 바꿔보자.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이 우리가 결국 인생을 그죠? 좌지우지가 돼버리는데 이렇게 마트를 바꾸니까 이마트에서 보세요. 20만 원 구매에 대해서 0.1%밖에 안 주니까 200포인트. 내가 누군가 같이 가자고 소개를 해도 200포인트인데, 이렇게 제가 20만 포인트를 바꿨더니, 무려, 그죠? 지금 물가 상승을 해체해서 1.73을 곱해주니까요. 무려 만원 정도가 나오니까 50배 정도의, 이마트와 비교되는 포인트가 있죠? 거기에다가 같이 함께 써자고 했더니, 저기는 지금 600, 연대 한 700배 가까운, 이제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이렇게 소비자만 해도 나한테 이렇게 큰 혜택이 있는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죠. 거기에다가 이제 에이클릭스 머니를 해가지고 10만 원 장바구니 구독 오토멤버십이라고 하는데요. 제품은 여러 가지 2천여 가지 제품이 있다면서요. 아메이에 저도 세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제품 아무거나 이렇게 그리고 필터 제품 빼고요. 담아가지고 10만 원 매달 정기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5, 10, 15%를 이제 혜택을 주는 혜택이 있어요. 그게 이제 A머니 해가지고 제품 결제할 때그 금액만큼 할인해서 사실 수 있는 거죠. 소비자분들 할인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기다가 스마트 오더, 건강을 우리가, 건강은 지속적인 관리인데 매달 우리 가족이 지속적으로 정기 배송을 해 먹을 때, 이렇게 6개월 차에는 반값. 6개월, 그 이후에 6개월마다 공짜로 주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왕 먹는 거 알고 드셔야 이렇게 많은 혜택들이 숨어 있거든요. 꼭 이렇게 아메이 알려주신 분들한테, 네, 그죠? 처음 오시는 분, 혹시 또 있으시면 꼭 같이 오신 분한테 더그 많은 혜택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같은 경우에는요, 10만 원이 기준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10만 원 장바구니를 3개를 구독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보니까
올 2년에 10만 원 구독했을 때 2년 동안에 혜택 받는 게 27만 5천 원인데 저는 장바구니 10만 원짜리를 3개를 구독하니까 82만 5천 원. 장난 아니죠. 이때부터는 아, 그건 이해해라 이런 말 나오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런 혜택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뭐니 해도 이제 우리가 현금도 이렇게 함께 소비를 하니까 주는 이제 이 집에 있거든요. 시계가 아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마트를 바꿨어요. 앱을 이제 내가 아베이 앱을 이제 애용을 이제 하시게 되면 이렇게 20만 포인트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네 이렇게 2천만 포인트까지 이렇게 우리가 혜택을 주는 이게 같이 공동 구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혜택률이 내가 높아질 수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상 내가 이렇게 A와 B 지인에게 추천 이제는 모든 게 다 추천인 제도죠. 그래서 내가 A, B를 추천해서 각각 이 세 분이 20만 포인트를 썼다라고 가정을 이제 이 그림상 할게요. 그랬을 경우에 20만 포인트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3%니까 6천 원이 이제 들어가죠. 그런데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물가 상승 예전에는 아메이 제품을 비싸다고 많이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그 가격을 보시고 생각보다 안 비싸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다른 게 지금 엄청나게 물가가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아메이 제품은 많이 안 올랐어요. 아메이치가 8천 얼마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예전에 6천 원이었는데 아직도 6,300원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20만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6천 원인데 실제로 한 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함께 소비를 했기 때문에 나 입장에서는 60만 포인트가 모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6%에 안 나오죠? 아 나오네요. 6%의 이제 혜택을 받아서 3만 6천 원이 이 소비자 세 명의 소비자한테 나왔는데 A, B 각각 6천 원씩 캐시백이 들어가고 이 두 그걸 빼니까 나는 2만 4천 원 캐시백이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나도 가입을 할 때 누군가의 추천이 있었죠. 그 추천해 주신 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S라고 여기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 처음 오신 분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S, 나, A, B가 있는데 똑같이 20만 포인트를 모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누가 가장 많이 캐시백이 캐시백을 받을까요? 아, 네. 전혀 우리 저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 내가 가장 많이 예, 그죠? 받는다라는 거 예, 이제는 이제 뭐 상식이 돼 버렸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 그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때요? 다 먼저 한 사람 S였죠. 그런데 나 이렇게 이제는 상식이 돼버렸네요. 왜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한번 계산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예, 80만 포인트죠. 여기에서 6%를 계산하니까 4만 8천 원이죠. 근데 나 이하에 아까 60만 포인트 6%를 빼주니까 1만 2천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까 2만 4천 원 각각 6천 원이니까 이렇게 나가 가장 많이 받아가는 여기서 누구 한 사람 혹시 불만이 있을까요?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A가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실까요? 그런데 또 여기 보신 것처럼 S가 없어도요. S가 없어도 나는 2만 4천 원 그대로 내가 했던 노력에 대한 2만 4천 원에서 10원도 위로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게 또 아메이 마케팅, 일반 마케팅하고 또 다른 점이죠. 그런데 저는 이걸 설명할 때 항상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나니까 당신이 가게 오는데 요렇게 네 명의 이제 소비자가 있는데 이 가게를 S가 나한테 이렇게 이 가게를 추천했고 내가 A, B 두 사람한테 추천했다고 하면 당신이 가게 사장이라고 한다면 이 가게를 홍보를 가장 많이 해주신 분이 누구냐? 나죠. 그래서 나에게 반찬 하나라도 뭔가 하나 그저 더 많이 주고 싶지 않냐고 그게 아메이에서도 공정하게 돌려주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에디슨 마케팅상 그래서 공정하게 정말 어느 누구도 불만 없게 공정하게 캐시백을 받아간다 해가지고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은 마케팅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내가 소비자가 이제 만들어지고 같이 함께 쓰는 분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게 매니아 매니아 소비자 세 분과 함께 해서 120만 포인트를 하게 되니까 한 15만 원 정도 캐시백이 들어가고 선물까지도 이렇게 한 6, 7만 원 정도 됩니까? 주는 네, 기분 좋죠. 선물까지 미니어처 제품까지 이렇게 미니어처 제품은 계속 바뀌어요. 거기다가 또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또 이제 50에서 100만 원 추가 수입에 대한 니즈가 지금 굉장히 커졌는데요. 정말 예전에 없던 게 이제 브론저 빌드라 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소비자가 아까 세 명의 매니아 소비자에서 출발한 거지만 결국 누군가를 또 추천하게 되고 이렇게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지죠. 세 그룹의 소비자 그룹 6%를 하면 60만 매출 이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합해가지고요 400만 볼륨이 되었을 때 이렇게 원래는 우리가 50만 원 정도 캐시백이었어요. 그런데 물가 상승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86만 5천 원이었는데 또 추가적으로 30%가 또 더 준다네요. 그래서 110만 원 정도. 자, 1번 기분이 좋다, 2번 기분이 안 좋다, 기분이 좋죠. 내가 일을 하면서. 그리고 사실은 저희 이제 그 소비자분 중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정말 제품을 좋아하고 잘 사용하시는 분인데 세상에, 이게 L400 있죠. L400이 좀 세거든요, 단가가. 네. 그렇게 정말 그 남편이 정말 머리가 이렇게 많이 나고 좋아지시니까 그렇게 이렇게 뭐 경기도 계시고 지인들이 또 멀리 있고 또 사정상 지금 이렇게 활동을 못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이게 본인의 남편의 어떤 체험 후기 이렇게 카톡으로 알려드리고 했는데 세상에 저번 달에 3개나 전달됐어요. 예, 네, 그분 사업 못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만약에 L400이 그저 각각 이렇게 전달되고 내가 다른 만약 소비자 군단이 있었으면은 110만 원에 이게 그죠 그런 선물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기회였던 거죠. 정말 그 한 분 한 분 소비자가 어쩌면 지금 당장은 나한테 어떤 뭐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어떤 신뢰 속에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제품에 대한 그런 전달이 된다면 우리 뭐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그 진심을 하려고 막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죠? 정말 좋아서 또 고민을 하고 있대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막 멀기 때문에 탈모 때문에 요즘 고민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이제 뭐 정보를 드렸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론즈 빌드를 이제 시작으로요.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중간이에요. 다이아몬드 끝이 아니거든요. 다이아몬드 끝이 아니라 중간이고 이렇게 많은 성공자분들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꿈을 크게 가지시고 큰 꿈을 가지시고 크게 도전하시면 정말 그 크게 내가 성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어찌 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신용평가 1등급 되어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저는 약간 머리 장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 설명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분이 뭐가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각자 여행이 너무나 꽂히더라. 나는 막 이렇게 막그 약간 감성적이신 분들은 그런 쪽에 딱 그게 꽂혀가지고 사업을 또 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두 가지가 딱 들어왔거든요. 하나는 그 사업 설명하시는 분이 와, 말 잘한다. 그리고 내용에서 꽂히는 거였나? 와, 회사가 이렇게 튼튼한 회사야? 이렇게 신용평가가 1등급이고 무디스라는 어마어마한 이렇게 신용평가를 매기는 기업들 평가를 매기는 회사에서 이렇게 안전한 회사에게 주는 그리고 전무후무한 등급을 받고 있는 회사가 아메이구나라는 걸 그게 딱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회사에 대한 영상 한번 볼게요.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래피즈에서는 벤앤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리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릴라이트. 뉴트릴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임팩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가서 들립니까? 네, 시간이 이제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다 돼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아까 그 2분짜리 영상이지만 A 컨텐츠에 그 저도 자료를 다 이 영상들 다 A 컨텐츠에 다 찾은 거거든요.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의 어떤 쇼핑몰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고요. 유통회사이기도 하고 직접 제조를 하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한 초강력 자신감 때문에 100% 만족 보장 제도를 우리가 하고 있고 요즘 ESG 경영이라 해가지고 정말 환경 기업만이 이제는 더 성장할 수 있거든요. 정말 요즘에는 다 제품들도 비건, 다 사탕수수로 만든 거잖아요. 플라스틱 아니거든요. 그런 제품들 정말 동물 실험 절대 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건 절대 만들지도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에피소드들은 참 많지만은 스폰서님한테 계속 들으시고 제가 브랜드만 이제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뉴트리라이트를 너무 또 사랑하고 아까 저희 이제 시연이 이야기 나왔는데 뭘 먹고 뭘 아까 처음 만나신 뭘 먹고 임신을 하냐고 했냐고 물어보시길래 예 그 예 우리가 기도와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뉴트리라이트의 힘으로 이제 체질이 바뀌었겠죠. 저희 부분이 불임이었습니다. 임신을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뉴트리라이트로 이렇게 체질이 바뀐 것 같아요. 최고의 과학, 최고의 자연이라는 슬로건으로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우리가 만난 거죠. 이제 거기에다가 너무 이런 이 문구가 멋지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여자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정말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예술 작품이에요. 자, 각자 자기 엉덩이 한번 들어주시고 네. 그리고 퍼스널 케어 진짜 우리가 내 몸에 직접 바르는 거 진짜 내가 우리가 60여 가지 뭐 유해물질이 있대요. 샴푸와 샴푸 때문에 뭐 유방암도 많이 이제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독성들을 우리가 좀 이연에 이런 제품을 사용해서 축적을 막을 수 있고 당신의 물을 보면 당신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네. 그리고 예,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지죠, 진짜, 그죠? 우리가 저는 시골이잖아요. 시골 공기가 좀 다르지만 공기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정말 그런 황금들판 또는 이렇게 산에 있는 그 좋은 그 어떤 아주 찬 기운들 있죠. 다 그런 어떤 부분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 게 확실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참 힐링이 되더라고요. 완전 시골이 이렇게 제가 적성에 맞을 줄 몰랐는데 그리고 이제 맛과 영양을 그대로 지켜주는 퀸 예. 그리고 이제 정말 가난의 때와 집의 때와 가난의 때를 벗겨주는 아메이 멋진 세제가 또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생으로 해서 우리 이제 한국 제품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한국
에서 만드는 중소기업 좋은 제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정말 제가 이게 갱년기 50대가 53대거든요. 53시네요. 되니까 정말 이게 운동하고 안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정말 찌기는 쉽지만 빼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저도 이렇게 그나마 집에 자전거가 바이크가 있으니까 아침에 제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보거든요. 그때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자전거 위에서 말씀을 봐요. 그나마 좀 30분이라도 말씀 보면서 이렇게 발이라도 움직여보자. 매일 이렇게 30분 걷는 게 그렇게 몸에 좋대요. 그리고 아까 그 L400으로 정말 주변에 정말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그죠?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엠 이렇게 눈높이 건강 이제 우리가 케어가 가능한 거죠. 나에 맞는 이제 우리가 유산균을 처방받아서 나한테 맞는 식품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근간이 우리가 모든 건강의 근본이 이제 장이잖아요. 그런 장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정말 좋은 식품을 추천받을 수 있더라라는 게 어쩌면 앞으로 모두 어떤 이제 기업의 흥망성쇠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다 걸려있다 해도 진짜 그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죠. 앞으로 이게 치매 치료뿐만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네요. 세계를 바꾸게 되는 게 면역 항암제, 치매 치료제, 마이크로바이옴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모든 이제 뭐 화장품과 건강 쪽에는 가장 그 핵심 키워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화장품도 마찬가지 전부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이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 시장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거든요. 내 건강을 이제는 관리하는 건 마이크로바이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분입니다. 아메이를 창립하신 분이신데요. 지금 행동이 미래에 나를 만든다고 해요. 정말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은 정말 내 인생의 오늘 하루뿐인 거잖아요. 내일은 또 다른 24시간인 거거든요. 정말 저도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이 새 날과 복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저는 기도를 이제 하게 되던데 이 하루가 정말 우리에게 귀한 하루가 되어서 정말 미래에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